아, 아까 그래서 오셨구나, 자르다가. 예. 지금 이게 톱에도 기름을 쳐줘야 된대요, 이게. 예. 배터리를 해는 건줄 알았더니 이게 기름이 들어간대요. 기름을 넣으면 여기 요톱 날이 열을 받으니까 아, 아, 예. 윤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윤활 작용. 아. 아,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아유, 그럼요. 도깨비님이 지금 엄청 고생을 하셔요. 나무를 산에서 죽은 나무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톱을 비 오면은 나무 잘라서. 빠개는 거 다음에 해야 돼. 나무만 있으면 빠개는 일도 안 돼. 예, 아, 조금만 있으면 돼. 식용유로도 돼요? 아, 돼요. 아, 여기다가 식용유를 한 방울만 넣으신대요. 들어가면 돼. 예. 원래 휘발유로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 저기가. 지름이 여기 뭐 지름이라니까는 뭐지 저기 톱. 윤활 작용이 돼야 아, 되는 거래. 윤활제를 넣어주는 거구나. 그 이거는 전기톱은 예. 이 식용유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야. 없다. 료열장님 아셨죠? 있어요. 전기톱엔 식용유랍니다. 됐다. 아, 기름이 없어서 식용유를 넣는 아니, 거 아니에요? 윤활제 해주는 아니, 거래요. 이거 원래 사올 때, 예. 식용유로, 많이, 원래는 엔진오일 같은 거 써야 돼요. 엔진 오일? 근데 없을 때는 예. 식용유를 넣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대신에 된다고요? 할아버지. 식용유로? 식용유로 줬다고요? 유나유 대신에 식용유로 준 거겠지? 와. 내가 막 잘라 낼 테니까. 와. 이래 제가 장가지는. 예. 그럼 우리가 잘라도 되네? 아, 위험해요? 이 나중에. 예. 갖다 쌀 때는 여성분들도 예. 동참하는 뜻으로 예. 좀 하게 들고 가세요. 싸울 때, 예. 아니, 날씨가 좋으면 장작 편을 되는데 손으로 안 되겠네. 빼겠죠. 어? 그거 뺏기지면 어떻게 해요? 쉬워야죠. 아, 또 씌우는 거야? 자전차 그거 뺏기는 거하고 똑같네요. 옷, 그, 아, 그 체인인가? 체인. 자전거 체인. 아이고, 끝났지. 지금 또 사고가 났어요. 톱이 지금 체인이 빠져가지고 지금 체인을 지금 바꿔야 돼요. 여기 끼워야 돼요. 예. 예. 사건 사고가 많은 날이네요. 자. 이리 와서 좀 우뚝 좀 우뚝 하는 거 찍어서 이게 녹화 되니까. 응응. 뭐 끼우는 거. 이게 지금 아주 시청자들은 별거 아닌 이런 걸 또. 아 지금 아, 비누 톱, 톱, 톱이 지금 체인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도깨비님이 이게 풀면은 지금 여기 장력 있습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예. 아, 압력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왜 저 자전거 체인이 예. 너무 늘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아. 그럼 너무 많이 쓰면 이게 늘어지나 보죠? 아니, 저 자꾸 늘어지죠, 이렇게. 이게 왜 압력을 받으니까. 아, 이걸 뽑으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도 퍼붓지 않아서 다행이네. 아, 부슬부슬부슬. 이렇게 질퍽거리긴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이거. 부슬부슬. 진짜 여긴 장어 없이는 못살것 같아. 근데 비 오는 날 이리 와서 찍고 인사한다 하면 우리 밖에 없을 거야. 아니, 찍는 게 아니라 또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비가 와도. 담주님도 참 별나십니다. 예? 별나시다. 누가요? 하느님이? 담주님. 왜요? 어? 왜요? 요 여성의 몸으로서 이끄지 와가지고, 아. 이렇게 저, 댕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이게 누가 시키면 못할 거예요, 예? 요렇게 생겼어요, 아내가. 아, 흙 들어갔어요. 아니, 톱밥. 톱밥이에요? 예. 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장례를 받는 거지. 오. 말씀하신 것이 보이시죠? 저거 톱밥 빼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언제 빼기? 그게 걸려가지고 그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톱밥이? 네. 괜찮아요. 고장 안 나요, 그거? 저 기름은 누가 받아올 거예요? 유튜버들이 받아오시면 누가 받아. 여기로 내놔. 초콜릿, 초코파이 앞에 오다가요. 예, 호남. 무슨 기름을 말씀하시는 거지? 저거, 저거 호롱기름, 호롱불 기름. 아니, 지난번에 아, 호롱불 켜놨다고 누가 속이 누가 받아올 거냐고 속으로. 어, 아니. 아니, 우리
우리가 받아오지 누가. 아 그분 진짜 오는 사람들이 아니, 그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받아오려고. 저 밑에 주유소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것도 그 저 우리 석유 파는데 예. 그거 가야 있다니까. 아니 그래서 아. 우리가 받은 호롱불에 늙어 달라 그래야 돼요? 예. 석유 등잔이라고 그러잖아요. 석유. 예, 등잔이. 그 우리 등비 당총 저 담주님 저 예. 보일러 쓰는 거 뭡니까? 등유. 예. 등유. 석유하고 등유하고 달라요. 아 그럼 저기는 등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석유. 아 석유. 옛날에 석유 등잔이란 말이 있잖아요. 석유. 예, 석유 등잔. 예. 석유 등잔 호롱. 참 맥가이버네요. 어? 뭐 그런 게 있다. 한백산 도깨비님은 맥가이버입니다. 맥가이버. 맥가이버는 맥가이버인데 함가이버 함가이버 막가파지 막가 막가이버예요 막가이버 우리 여사님 아파트에 네. 전기 설치한다고 네. 내가 뭘 박았더니 구독자들이 집 다 베린다고 난리가 아 새 아파트 박았죠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막가이버야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여사가 그래요 아 지금 내 집인데 뭔 말들이 많아 딴 사람 같으면 막 와 역시 역시 대인이셔 여사 하나는 잘 사겠다 맞아요 아 내가 고쳐도 내가 고칠 건데 왜 자기들이 내가 쓰는 건데 내 집인데 왜 말이 많아 딴 사람 같으면 막 이거 아, 난리 나지 새 집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하냐 아니, 댓글에 네. 댓글에 나 같은 거 쫓아낸다는 말도 있어 도깨비 쫓아낸다는 얘기요 아이고야 근데 내가 답글에 그래 아씨 내가 돈 잘 번데 그래 쫓아낼래 내가 그러려고 그게 저 담주님이나 형님 아이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나사만 몇 개 빼주면 돼 네. 그래 내가 물론 아, 이제 드디어 또 고쳤어요? 아니, 멸단님은 도끼로 하는 거예요? 도끼 짜잘한 거 있어요, 작은 거. 아, 됐어, 아 도끼를, 편해. 아, 작은 거는 도끼로 자르면 되네. 잔가지는. 도끼로 막아. 어, 여기까지 날라왔어. 자치기? 지금 멸단님 자치기 하고 있어요. 도끼로 자치기. 응? 도끼로 자치기. 금방 했네? 이것도 그럼 다 해야 되겠네, 그지? 아, 잔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더 가볍겠다. 오이! 오이! 위험해. 새 걸 했다고, 지금. 자. 멀당님 잔까지는 또 그렇게 하니까. 잔까지에 대가요? 잔가지에 내가 멸당 저거 꼽아야 되는데 옆에 위에 저거 뺐어요 내가 아까 꼽아놨는데 충전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 지금 꼽아놨다 아니 옆에 이거 꼽아놨어 도깨비님 거를 지금 했어요 초고속 이거 다 돼갈 거예요 엄청 빨라 이거 아주 다행이다 괜히 고르고 고르다가 지금 샀는데 야 이 참나무 진짜 좋은 거 해왔네 이거 불땀이 좋아 이거는 아 이게 잘 잘지도 않고 아씨 어르신 떼자마자 와 드디어 이제 톱 고쳐서 지금 떨고 계십니다 이게 인력으로 한번 반나절 잘라야 돼 아 기술이죠? 기술? 그럼 아까처럼 잘 안 먹잖아요. 예. 배터리가 다 돼간다니까. 아, 배터리가. 어. 억지로 또 모르는 사람은 막 계속 하려는 거 아니야. 힘줘가지고. 아유. 이야, 무슨. 엄청납니다. 지금, 내월당님은 잔까지 자르고 있고요, 도끼도. 도깨비님은 전기톱으로 장작 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새끼는 울고 안 울고 네 마음이고 네만 닭이나 우리 집에도 닭이 있어. 아유, 잘 먹어서 살이. 아 그렇게 잔가지를 빼주면 도끼로 하기 좋구나. 하나는 강촌 닮았고 하나는 도깨비 나훈알 닮았네. 아이고, 야, 약이 한 마 떨어져 한 개.
여기서 많이 잘랐잖아. 아, 여기서. 와, 또 여기 약이 달았어요? 오. 완전 체험 삶의 현장 같아요, 완전히. 응? 일꾼의 탄생입니다, 일꾼의 탄생. 야, 나 잠깐만. 와, 일꾼의 탄생이네요. 잠깐만 자랑. 이 카메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영월에 한 대 뿐인데. 아니요, 영월에 다 많아요. 아니, 바깥이 내가 니 모르게. 응. 그... 저 1테라짜리입니다. 응. 안에 기가가 응. 500기가에서 1테라짜리로 바꾸면서 1테라짜리가 그, 어딨어요? 그 정도는 돼요. 아, 근데 요거는 뭐가 좋냐면 밤에는 그 있잖아요. 그 밤에 밤에는 뭐라 야간 촬영 기시경 물에 비가면 물에 비가면 잠수경 물에 비가 딱 열어야 그럼 물이 끓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튜브용 전문 카메라입니다. 와, 지금 열당 유튜버님하고 한백산 두께비님, 예, 정, 역시 장비빨이야. 톱으로 자르려면 하루 종일 잘라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찍어봐요. 예. 그럼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보이세요. 예.